자, 지난 시간에 이어 2월 과세. 지난번에 세 개 배웠죠? 자, 2월 과세. 자, 몇 쪽이에요? 762쪽. 제목이 나오고 763쪽입니다. 자, 증여입니다. 누구랑 증여하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그리고 몇년 이내에 양도할 때,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증여자 기준으로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한다. 그래서 3억에 취득해서 증여를 했죠? 그래서 증여 취득가액을 8억으로 높였잖아요. 이거는 낮은 가액, 직접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증여가액을 높인 다음에 팔면은 양도세가 줄어들죠?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이 강화됐어요. 10년 이내 양도하면 2월 과세한다. 취득가액 3억. 지난번에는 1억으로 강의했어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입니다. 수중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쉽게 나왔을 때는 세 개예요.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4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토탈 10개.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다? 뭐를 증여했을 때다 되는 게 아니라 토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만 이정 적용합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다가 뭐다? 취득권리. 네 가지만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취득권리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럼 배우자니까 뭐를 내? 이혼. 이혼하면서 혼인관계가 소멸된다. 그럼 10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혼 나더라도 2월 과세에 포함합니다. 3억 갖고 계산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억 갖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적용을 하되 사망은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증여인데 이거 언제 증여를 받은 거야? 사업, 인정, 고시일. 몇년 전에? 2년 전에. 2년이 꼭 들어가야 돼요.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뭐 당한 거야? 수용? 협의 매수, 수용 당하면 수용은 양도세 떼어먹으려고 한게 아니죠? 강제적으로 수용당했잖아. 이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언제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당하면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다?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3억이 나왔어. 근데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니까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그럴 때는 뭐다? 이게 적은 경우는 큰 걸로 가야 되겠죠? 이럴 때도 2월 과세를 적용 않고 5억으로 과세합니다. 여기까지의 출제는. 자, 그래서 763쪽 꼭대기. 자, 누구랑 하는 거다?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증여. 몇년 이내에 양도했다? 10년 이내에. 뭐를? 토, 건, 특, 취득 권리. 그리고 3번은 뭐다? 혼인 관계가 소멸. 이혼입니다.
이혼하면 이월과세를 포함해요. 그러나 사망하면 이월과세를 제외한다. 그리고 적용 제외하는 것도 또 있죠. 1번 사업인정고 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협의 매수 수용당하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년이 꼭 붙어야죠. 그리고 2번은 참고 증여 2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이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포함. 9억까지는 비과세주택입니다. 그럼 직접 팔아도 비과세잖아. 그럼 비과세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럼 이거는 뭐다? 비과세주택이니까 당연히 뭐다? 2월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비과세주택이니까. 자, 3번. 2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적은 경우는 5억으로 과세한다고요. 이게 크고 이게 적은 경우. 자, 이게 2월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제목이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부인 규정. 자, 이거는 특수관계인이랑 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 중에 이쪽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원리는 똑같아요. 증여 그리고 양도 몇 년 이내 10년. 그래서 이에는 증여자, 이에는 뭐가 된다? 수중자. 근데 여기서 뭐를 증여할 때 여기서는 뭐다? 모든 자산. 모든 거 다 돼요. 벌써 이쪽은 토건, 특, 취득 권리만 다르다고요. 10년은 똑같고. 그럼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동생이야. 동생, 이거를 우회 양도라 그래. 이쪽은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를 못 띄어먹게끔 방지한 게 2월과세죠?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띄어먹은 거를 못 띄어먹게 만든 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이 글씨 잘 봐야 돼요. 특수관계인 동생.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부인하고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니까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하는 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동생,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뭐 3억, 숫자는 똑같다고 가정하자고요. 10억, 이렇게. 그럼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그냥 증여세. 이쪽은 양도세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합쳐서 2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2억을 내는 거야, 세금. 근데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계산해봐야죠, 정부는. 그래서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 그러니까 5억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적고 이게 크죠? 반드시 이렇게 부동호가 돼야 됩니다. 적은 경우. 이거 클 때. 그럼 얼마 띄어먹었어? 2억. 동생을 통해서 양도하니까 2억밖에 안 나왔죠? 그럼 갑, 오빠잖아. 직접 팔면은 5억이 나왔어. 얼마 띄어먹었죠? 3억 띄어먹었잖아.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해서 3억을 띄어먹었어요? 그럼 띄어먹으니까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5억을 걷어야죠? 어떻게 재계산한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 5억을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5억을 걷겠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똑같아요. 이월과세와 세 가지는 뭐다? 동일하다. 근데 세 가지는 달라요. 자, 동생이잖아.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하네. 돌려줍니다. 환급하고 끝나. 그럼 이 얘기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여기는 증여자입니다. 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이쪽은 수증자예요. 달라요. 세 개는 달라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그래서 갑은 뭐다?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쪽은 없다. 없다. 근데 이 수증자가 10억을 받았잖아. 10억을 받아서 오빠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10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뭐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동생이 10억에 팔아서 동생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동생이 실질적으로 귀속해서 사용한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돈이 오빠에게 넘어갈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래서 세 개는 똑같고 세 개는 이월과세와 다르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763.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의의.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그 거주자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되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재계산한다. 그래도 부당히 계산 부위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증여 후 부당행위 계산. 그래서 거주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과로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뭐다? 큰 경우. 이게 커야 돼. 이게 5억. 기억. 이게 니은이야.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클 때, 클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용어 잘 봐요.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증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한다. 수증자를 물어볼 때는 적은 경우, 증여자를 물어볼 때는 큰 경우. 용어 정리 잘 하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자,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계산하네요. 양도가액, 어떻게 팔았어? 양도세를 줄이려고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팔았잖아. 그 다음 취득가액. 어떻게 취득해? 높은 가액, 고가 양수. 이렇게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잖아요.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이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특수관계가 짜고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때, 인정될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만 알면 돼. 인정될 때가 언젠가. 자, 밑에 기억.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높은 가액으로 매입.
고가 양수, 고급스럽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점은 낮은 가격으로 양도. 그러니까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 저가 양도. 자, 니은,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이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식으로 인정될 때. 그럼 인정될 때 숫자 기억해야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예요. 5% 이상, 3억 이상. 자, 그럼 시가가 뭐냐?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이 여기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가액을 양도세에서는 시가라 그런다. 그럼 미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시가가 뭐라고? 전후 3개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가액이 시가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증여 후 10년 이내의 양도.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2월과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 그리고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 양수입니다.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겠다. 3억 이상, 5% 이상. 자, 764 딱 정리되어 있네요. 자, 2월과세가 중심이 돼야 돼요. 2월과세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용 대상은 토건특 취득권리만 됩니다. 10년 이내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그래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연대는 없다. 조세피 목적 어떨 때 적용한다? 조세의 부당 감소 여부는 불문하는데 점 증여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가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보다 부동호 적은 경우 부동호 적은 경우 그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시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이게 2월과세 기본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우회양도 동생과 하는 거죠.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여기는 양도세 과대 대상 모두가 돼. 옆에는 네 가지 벌써 다르죠. 공통사항은 10년 이내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돌려줘.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급해주고 끝난다고요. 연대 있다. 그리고 이쪽은 조세의 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 어떻게? 증여자의 예상 양도세가 크고 수증자의 양도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그 세 가지는 똑같네.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정리 잘하세요. 자, 765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났네. 결손금이죠? 그럼 이거는 구분계산합니다. 구분계산해요. 소득별로. 그래서 소득별로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이렇게 구분 계산합니다. 자, 그래 1호소득, 당상 1호소득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2호는 주식. 이렇게 구분 계산해요. 그다음 밑줄 그은 거. 양도차손 및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통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통산합니다. 토지와 취득권리는 통산합니다. 공제한다고요. 그러나 주식
과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자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공제하더라도 결손금이 남아있어.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 내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월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2월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당 연도에 미공제분 결손금은 끝납니다. 내년 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2월 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한다. 자, 그 다음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 세율. 자, 이거는 이제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기만 충실하면 돼요. 이제 7월달, 8월달까지 한번 봐야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개정한다 그랬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알고 가자. 자, 항상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1호 자산이잖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1호 자산, 기타 자산 가치가 1호 자산. 원칙, 기본세율로 갑니다.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의 원칙은 그래서 2년 보유를 해야 돼. 1호 자산은 2년 보유하면 초과 누진 6에서 45, 8단계로 돼 있어요.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2년 보유. 자, 그리고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70% 이렇게 70%.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2년 보유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투기 목적이니까 6에서 45에 10을 더해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 2년 보유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다. 그럼 몇 프로로 가겠다는 거야? 16에서 55%까지. 16에서 55%. 기본세율이 6에서 45니까. 그렇게 하겠다. 자, 그 다음 등기됐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등기되면 보유기간에 따라 따라져. 그럼 보유기간은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이거야. 기본세율 6에서 45, 1호 자산. 근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70이에요.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에요. 2년 채워야 기본세율. 그럼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그래서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어.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뭐다? 60%야.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채우면 기본세율이에요.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은 무조건,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6에서 45, 보유기간 안 따져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게 앞으로 개정 예정이라고요. 개정 예정이다. 자,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고.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은 양괄호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죠? 할증 과세입니다. 박스.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거는 2년 채운 경우에요. 기본세율에 20을 더한다. 20을 더한다고요. 그럼 26에서 기본세율이 항상 뭐다? 6에서 45, 20을 더하면 26에서 65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3번은 3주택. 그래서 우리는 주택 수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역시 2년 보유했다면 30을 더합니다. 단 개정된 게 있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언제까지 팔아?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은
할증가세 제외, 뭐를 하겠다? 기본세율.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3주택은 원칙은 기본세율에 20을 더한다, 30을 더한다. 단, 2년 보유하고 네,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할증 안 한다. 기본세율 2년 유예를 시켰어요. 요 정도. 자, 그 다음 특례세율. 지정대상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항상 2년 보유입니다. 기본세율에 10을 더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세율을 알아야죠. 769. 종합소득세랑 똑같대. 자, 이것도 개정됐죠. 과표가 좀 인상됐어요. 1,400만원까지는 6%, 1,400 초과해서 5,000까지는 15, 이게 개정됐습니다. 작년에는 1,200까지가 6이야. 그래서 과표를 인상시키면서 양도세를 조금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1,400, 6%, 항상 초과누진은 1단계만 알면 돼. 1,200은 작년이에요. 1,400, 6%, 뛰고, 10억 초과하면 45. 자, 다음 밑에. 자, 보유기간의 계산. 우리 배웠죠? 자, 보유기간은 언제까지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자, 나왔다. 상속받은 경우는 피가 꼭 들어가야 돼요. 소급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을 늘려줘.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 뭐를 물어볼 때, 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 상속이니까. 그 다음 오늘 배웠잖아. 2월 과세. 취득일을 언제부터 따죠? 장특공제와 세율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수증자 하면 안 돼. 증여자.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미등기로 들어간다. 미등기가 뭐야? 등기 대상인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러네요. 그럼 1번 1호 자산이잖아. 등기 자산. 자,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에 불이익이 있다. 첫 번째는 피과세 및 감면 안 해줘. 폐지. 두 번째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안 해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미등기니까 7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번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에서 제외하겠다. 보지 않겠다. 무슨 뜻이다? 이거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 자, 1번 단기는 미등기입니다. 장기. 장기 할부.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잔금 전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미등기로 안 본다. 그 다음 2번.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취득 당시 소송이 끝나야 등기가 들어가죠? 불가능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3번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교환분합하는 농지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면제하는 자격용지 대토도 미등기로 팔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등기된 걸로 보겠다. 즉 비과세해 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자,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데 등기가 가능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허가를 받지 않아 불가능한 건 미등기. 이거는 무허가 주택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무허가는. 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등기된 걸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묶어. 5번, 6번은 미등기로 파놨는데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봅니다. 5번, 6번은 왜 미등기로 안 봐?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왜 4번은 미등기로 안 봐? 무허가 주택.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1, 2, 4.
등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1번, 2번, 4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그 다음 적용사항. 자, 미등기로 팔더라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죠.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대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안 하고 세율은 70%로 때려버려요. 양도차익은 똑같다. 실거래가액. 근데 니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추계한 거죠? 그럼 추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미등기도. 그래서 등기되면 3%, 미등기도 해줘요. 몇 프로? 0.3. 10분의 1을 축소 적용한다. 공제율이 10분의 1로 축소되어 등기되면 3%, 미등기 0.3 해줘요. 근데 이 계산공제는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줘. 이거는 국내 것만 해주는 거예요. 국내 것만. 계산공제는. 아, 국외 거는 계산공제 쓸 일이 없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아무런 말이었으면 국내 것만 해요. 국외 거는 계산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뭘로 들어간다? 신고납부. 자,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뭐를 물어보는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신고 의무자 769. 과세대상을 양도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 자, 그럼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 1호자산이죠.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 말일부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잔금 지급은 무효예요.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또 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하면 안 돼요. 허가일, 말일, 2개월.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죠.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을 줍니다.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개월. 그리고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0% 세액공제 안 해줘요. 옛날 옛날에는 5% 빼주고 10% 빼주던 시설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해. 그러면 바로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세를 늘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가산세잖아요. 자,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10. 신고를 안 했잖아. 근데 단 예정을 안 했잖아. 뭐를 했어? 확정신고를 하면 50%를 경감한다. 절반 깎아줘. 원칙은 10, 20, 40부터요. 그럼 확정신고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위에서 50%를 경감한다. 양도세만 씁니다. 그리고 납부도 안 해서 납부는 따로 계산합니다. 1일 가산세 지연 1일마다 몇 프로? 10만원당 22. 여기까지만 알라고요. 1일 가산세예요. 이게 예정신고예요. 자, 그럼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양도소득세 거주자 다음, 단, 해당 연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야 된다. 원칙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 1번, 3번 출제됐죠? 누진세율 대상.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그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누진이니까. 근데 어떻게 예정을 신고했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세 띄어먹었죠? 이럴 때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데 2번은 뭐다? 산출세액이 달라졌다. 엉터리 신고한 거야. 그럴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죠. 그래서 1번에 별 딱 붙이고요. 자, 신고기한.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거죠. 신고납부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박스 예정신고. 오른쪽은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자, 예정신고를 안 왔다. 강행규정이죠?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예정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신고를 안 했다.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 있죠? 근데 확정신고를 하면 몇 프로 깎아줘? 50% 감면. 과소신고하면 10% 붙어 있죠? 50% 감면. 아까 했잖아요. 그 오른쪽 군데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는 안 해줘. 근데 아예 안 했어. 오른쪽은 안 하면 뭐다?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정신고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죠? 근데 확정신고도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예정에 가산세가 붙죠? 그럼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음. 예정에 붙었으니까. 근데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럼 10%. 무신고하면 20이 붙어있죠? 근데 확정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 녀석에 몇 프로를 감면한다? 50%를 경감해 줍니다. 박스 잘 기억하세요. 확정신고했어. 그럼 50% 깎아줘. 안 했어.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왜?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자, 납부, 미납, 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예요. 10만원당 20이 지연일수에 따라. 이게 붙어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역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신고납부를 안 해. 가산세가 붙어. 10만원당 20이. 가산세가 붙어서 2번. 고지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납부를 안 하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납부 지연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 일일가산세가 있고 고지서에 의한 3% 가산세가 있다고요. 3%.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